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재미있는 자연 그리기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자연과 인간을 찾아주시는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구독자시라면 붓 한 자루만 있으면 난초 하나 정도는 가볍게 칠 수 있어서 명절에 이 손수 연화장을 그려서 선물할 수 있을 정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되게 많은 분들은 그림을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 이런 생각을 깨트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지속적으로 보시고 따라만 하시면 쉽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이렇게 투박하게 생겨서 그림을 못 그릴 것 같이 생겼는데, 그래도 홍대 출신 화가입니다. 제가 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만 하시면 누구나 다 그림 그리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조그만 희망사항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데는 법칙과 형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책을 보면서 배우는 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 법칙과 형식을 설명해 놓은 것들이 어렵게 느껴져서입니다. 전 이 법칙과 형식보다는 본질을 생각해 가며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하면 정확히 그리려고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것을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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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정원을 그립니다. 저도 대학 입시 준비하러 다닐 때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성껏 소심하게 그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순하고 간략하게 그립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잘 그린 걸까요? 어떤 것이 좋은 원그림일까요? 네, 그건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1번 그림이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2번 그림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3번 그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잘 그리고 좋은 걸까요? 네,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좋다고 느껴지는 게 좋은 거죠. 예. 자, 1번처럼 그림을 생각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네, 그러나 3번처럼 이렇게 단순하고 간략하게 그리면 참 쉽죠.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3번입니다. 사진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림이 사진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릴수록 잘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잘 그린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작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각이 잘 나타내진 그림이 잘 그려진 작품이고요. 감상자의 입장에서는 작품을 볼 때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잘 그린 그림이 좋은 그림일까요? 네,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차이가 있죠. 네,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은 마음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따라오기 힘든 거 아닐까요? 오늘은 첫 번째 실기 수업으로 붓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아날로그 필기구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필기구가 뭘까요? 디지털 말고요. 예, 전 단연코 붓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년필
연필, 볼펜, 사인펜, 뭐 여러 가지 펜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년필. 선이 단순합니다. 굵기가 일정하고요. 잉크의 색깔도 일정합니다. 볼펜도 마찬가지고요. 선의 굵기나 색의 변화가 없습니다. 붓펜, 붓을 흉내내서 만든 붓펜은 뭐 여러 가지 간지를 낼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붓을 한번 볼까요? 네. 붓은 이렇게 다양한 선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는 선부터 나무토막처럼 굵은 팔뚝만큼 굵은 선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농담은 변화는 어떨까요? 예. 이렇게 한번 찍었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진묵부터 단묵까지 이렇게 많은 변화의 농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스트로크의 변화는 어떨까요? 네, 스트로크이란 것은 붓을 운영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네, 그냥 알기 쉽게 붓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붓질. 붓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붓의 흔적이 다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놀이 같죠? 이렇게 붓 한 가지로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부세의 강점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처럼 아주 우수한 필규가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숙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림 그릴 도구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붓은 보통 서해용 중간 붓하고 작은 붓 사면 됩니다. 이렇게 큰 붓은 아직 안 사셔도 괜찮겠습니다. 먹과 벼루가 있으신 분은 그냥 그걸 쓰시고요. 네, 없으신 분은 그냥 먹물 2-3천원짜리 하나 사시면 됩니다. 화선지인데요. 화선지는 문방구에서 파는 초등학생들이 쓰는 화선지를 구입하지 마시고요. 인터넷으로 화방에 들어가셔서 연습용 화선지를 사세요. 100장에 만원 정도 할 겁니다. 네. 초등학생들이 쓰는 화선지는 번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문지는 화선지만 고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뭐 문지가 없으신 분은 이런 핸드폰이나 이렇게 커피잔을 올려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담요는 화선지에 물이 먹었을 때 바닥에 붙지 않게 깔아주는 건데 가능하면 흰색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셨으면 붓으로 제가 했던 선 그리기, 먹물 농담 내기, 붓질하기 여러 장 좀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붓의 성질을 좀 파악하시면 강의가 더 재밌어집니다. 네, 다음 주에 난초 그리기를 할 건데요. 난초에 들어가는 선을 연습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난초에 쓰이는 선은 중봉이라고 하는데요. 중봉은 붓끝이 가운데로 오게 해서 매끈하게 긋는 선을 말합니다. 중봉의 특징이 선이 매끈하고 힘이 있다는 거죠. 예, 난초에서 많이 쓰는 선입니다. 예, 재료를 준비하셨으면 중봉 획을 긋는 붓질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강의할 자연 그리기 내용은 사군자를 시작해서 꽃과 풀과 나무 그림, 식물 그림, 곤충, 물고기, 새, 짐승, 동물, 산, 바다, 강, 하늘, 풍경 그리는 법, 뭐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그리기가 제일 힘든데요. 네, 사람을 그리는 크로키도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숙제만 열심히 잘 하시면 나도 화가 책임집니다. 네, 강의를 계속 들으시고 싶은 분은 구독과 알람을 해놓으시면 강의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난 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